네, 안녕하십니까. 상식 배우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러시아 지도를 가만히 보면요, 러시아 본토에서 뚝 떨어진 곳이 하나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라는 곳인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진짜 멀리 떨어졌거든요. 직선 거리로만 따져도 한 4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칼리닝그라드는 어떻게 해서 러시아 땅이 되었을까요? 도시 인구가 얼마나 됐냐느니 이런 거는 솔직히 재미없으니까 간단 명료하게 역사하고 중요성만 싹 알려드릴게요. 이곳 칼리닝그라드는 독일 영토였습니다. 독일명으로 케니스베르크라고 불리던 곳이었죠. 더 자세히는 독일이 아니라 동프로이센입니다. 네, 뭔가 나치 있죠? 대철학자인 칸트의 출생지이자 프로이센의 수도였던 곳이에요. 그만큼 독일이 있어서 상징성이 강한 지역이란 것입니다. 사실상 이곳에서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독일이 힘을 길러가던 와중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패배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1차 세계대전 협상국들, 그러니까 영국이랑 프랑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독일의 힘을 약하게 해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국들이 좀 강성해지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랑 영국은 독일의 발상지하도 같은 케니스베르크와 독일의 베를린 사이를 분단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그 분단시켜 놓은 땅을 폴란드한테 줘버리죠. 독일 입장에는 어떤 기분이겠어요? 아니, 케니스베르크로 가려면 저 지역을 지나쳐 가야 하는데 그걸 남한테 줘버렸으니까요. 아무리 전쟁이 줘도 그거 아니지. 상도덕이 아니지.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실제로 이런 폴란드 회랑 덕분에 폴란드는 발트해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반대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와 영국의 생각대로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뭐 암튼 뭐 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 양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근데 1930년대가 들어서면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독일에 나옵니다. 네, 정상적인 사람이랑은 협상이 어느 정도 되는데 미친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는 이런 불합리한 폴란드 회랑을 이유로 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이곳 케니스베르크로 가는 지역을 되찾겠다라면서 말이죠. 이게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중 하나만 말할 거예요. 테클로노요. 아무튼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이 성가시던 폴란드를 독일이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유럽 정복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걸 소련을 건드려버려요. 불가침 조약을 독일이 먼저 깨고 선빵을 떼는 거죠. 다들 아시잖아요. 인민웨이브. 죽여도 끝도 없이 달려오는 소련 때문에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1941년에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 공습이라는 개트롤 짓을 해버려서 미국도 참전을 해버려요. 네, 그래서 독일은 미국이랑 소련이랑 영국한테 두들겨 맞고 지진을 쳐버립니다. 그렇다면 케니스베르크는 어땠을까요? 정말 장난 아니게 학살과 파괴가 진행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1940년에 도시 인구가 37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전쟁 끝나고 보니까 5만 명으로 줄어 있었던 거예요. 소련군의 학살과 추방 때문에 이런 참극이 발생한 것이었죠. 도시가 완전히 평지가 되었을 정도로 파괴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내버려 둘까 생각하다가 소련이 가만히 보니까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러시아가 항상 가지고 싶은 게 뭐라고 했죠? 부동항이라고 했죠? 이 케니스베르크가 부동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자신들이 점령한 폴란드나 리투아니아 같은 위성국들을 독립시켜놓고 이 케니스베르크를 자신이 갖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당시 소련의 최고회의 상무의 주석이었던 미하일 칼리닌의 이름을 따서 칼리닌그라드로 짓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곳이고요. 근데 소련이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미사일 하나만 딱 배치시켜놓으면 유럽의 주요국들을 다 타격할 수 있고,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긴 한데 러시아 발트 함대 모함이기도 하고요. 딱 여기만 점령하고 있으면 발트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이죠. 잘 보세요. 발트의 딱 중간에 위치한 지역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소련이 해체가 될 때도 끝까지 러시아 영토로 남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일단 앞서 말했듯이 중요도가 너무 높았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갖고 싶어 했던 부동항이었으니까요. 아무튼 현재는 약 10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프로이센의 발음지였고 칸트의 출생지였는데 독일의 문화유산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이 다 때려부셨거든요. 예. 그렇다면 칼리닝그라드가 독립하거나 독일의 재편이 될 수 있냐고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갖고 싶어하는 건 부동항이라고 말했잖아요. 칼리닝그라드가 부동항이고 러시아에 있어서 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이죠.